정부 폐쇄 3일째인 오늘 의회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백악관과 의회가 한때 폐쇄되고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경찰과의 차량 추격전 끝에 도주하던 여성은 경찰의 총격에 숨졌으며 테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의 의회 인근에서 총격이 일어나 백악관과 의사당 건물이 30여 분 동안 보안상 전면 봉쇄되는 비상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또한 의회 근처에서 정부 폐쇄에 대한 시위를 벌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총격 소리에 놀라 안전한 곳으로 서둘리 대피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Yeah, there were police running everywhere. They came out with assault rifles. And we were actually in the middle of a government shutdown protest. And it was very scary. 경찰에 따르면 오늘 의사당 건물 앞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의 검정색 차량을 백악관에서 한 블럭 떨어진 체크포인트에서 시큐리티 서비스의 건물을 부릉하며 언쟁이 오갔습니다. There was a vehicle in the vicinity of the White House that apparently attempted to pass a barricade. The vehicle was attempted to be stopped by Secret Service.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자 여성 운전자는 도주하기 시작했으며 경찰의 추격전이 전개됐습니다. 도주극이 전개되고 여성의 차량이 의사당에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 여러 대가 도주 차량을 막아섰으며 도주 차량은 후진하며 경찰차를 밀치고 다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차량에 총격을 수발 가했습니다. 여성 운전자는 총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으며 차 안에 타고 있던 아이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격과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백악관과 의회가 일시 폐쇄되고 인급 출입이 통제되는 비상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 한 명이 추격 중 용의자 차량과 충돌해 부상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여성의 도주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번 사건은 테러와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LA18 Prime News 신지입니다.